자, 다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누가? 그 아이돌 스타가, 뭐 이게 안만기라봤자 히나 또는 쉬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래, 누구에 의해서? 10대들에 의해서. 바이 틴즈가 10대들에 의해서라는 얘기죠. 사랑을 받았었냐? 일단 우리가 이게 뭐 시제 같은 거 젊은 따져보죠. 시제가 뭔것 같아요? 과거죠, 그쵸? 과거에 사랑을 받았었니? 그러면 he나 she하고 같이 사용할 be 동사는 is일 텐데 과거형으로서 was가 답이겠죠. 답은 이거네요. 그렇죠? Was the idol star loved by teens? 오케이, 얘는 능동태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10대들이 누구를 그 아이돌 스타를 뭐 했었니? 사랑했었니?가 될 테니까. 오케이, 일단 teens가 주어일 거고 했었다는 Loved the Idol Sta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원점을 찍어야 될 거고, 물음표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있던 did를 사용해서 did teens, 뭐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형인 love에서 did teens love the Idol Star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것이 was the Idol Star loved by teens라는 수동태가 됐겠죠. 오케이, 그다음 수동태로 바꾼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은 오케이, 뭐 보면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 1번, 2번이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문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정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전부 다첫 번째 위에 있는 문장들은 다 능동태들이죠. 끊을 겸 Sally uses the washing machine. 오케이, Sally가 사용한다 그 세탁기를 뭐 washing machine 하면 세탁기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우리가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동사 뒤에 오는 was이나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washing machine이 제대로 주어 자리에 와 있습니다. The washing machine.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니까,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is하고 사용한 거 is. It is used by Sally 해서 잘 바뀌어져 있네요. 시제도 맞고,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시제죠, 시제. 시제와 주어의 수. 그 다음에, 뭐 PP형으로 잘 바뀌어 있는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입자 바뀐 어떤 시. 그다음에 행위자는 by Sally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더니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the washing machine is used by Sally라고 잘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my mommy made 했다 me에게. 그다음에 learn Chinese. 그러니까 mak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조가 이런 식으로 make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뭐로 시작하냐면 동사로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열심히 배웠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메이드의 뜻은 뭐가 됩니까? 시켰다가 되는 거죠. 엄마가 시킨 거죠, 나한테. 뒤에 어떤 목적어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중국어를 배우도록 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 2번 문제 같은 게 오형식 능동태의 수동태 전환이고요. 그럼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여기 능동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 목적어라는 게 동사 뒤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 was made. 내가 지시받았다는 뜻이 되었죠. 시제가 과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was가 오고 좋고요. I was made. 그 다음에 내가 지시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에서 특징은 능동태에서 특징이 이게 지금 사역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할 행동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 동사 원형으로 표현됐던 게 특징이죠. 여기에 to learn Chinese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것이 사역동사의 능동태일 때 사역동사가 사용됐을 때 수동태로 바꿀 때더 이상 얘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learn Chinese가 이렇게 to를 붙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To learn Chinese by my mom. 그래서 잘 바뀌어져 있죠. I was made to learn Chinese. 이렇게 to가 와야 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did he find? 의문문입니다. Did he find? 무엇을 그는 찾았니? His glasses, 안경을 어디에서? 그의 방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있다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 시제가 과거인 것이 보이고요. 그가 과거에 그의 안경을 방에서 찾았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안만 길어봤자 지금 뭐 지금 목적어가 데미고 어쨌든 복수죠. 그래서 his glasses고요. 그 다음에 얘를 day로 바꿔 쓸 수 있다면 were they 틀렸죠 지금. Were they found? 그렇죠. Were his glasses found? 그래서 일단 were가 이렇게 나와서 물음표를 붙이고까지는 좋습니다. Were they found에서. 근데 be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에 be가 여기에 있고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과거 시제 맞추기 위해서 were가 되었는데 where에 대한 대답받고 by him까지는 좋았습니다. 얘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얘가 지금 틀렸죠. 문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지 보겠습니다. She didn't invite. 그녀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능동태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어가 될 예정이죠. To her school festival. 그녀의 학교 축제에 나를 그녀가 초대 안 했다. 그러면 시제가 과거 시제고 안 했다니까 I wasn't invited. 나 초대받지 못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to where에 대한 대답 잘 붙었고요. 그 다음에 she가 by her 해서 모두 잘 되죠. I wasn't invited to her school festival by her 됐고요. 그 다음에 you must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이렇게 있네요. hand in 뭐하다죠? 제출하다죠. 핸드가 손이라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건네주다라 뜻도 있기 때문에 you must hand in your report by tomorrow. 넌 내일까지 너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에 by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건 기한을 나타내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능동태인데 왜 by가 있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란 뜻으로 온 거지 수동태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거죠. 너는 내일까지 너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your report must be handed in. 그래서 너의 보고서가 must be handed in. 조동사 있을 때 수동태는 조동사 be pp형태로 오면 되죠. 조동사 be pp니까 must be handed in by tomorrow.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겼냐? by you가 생겼던 거죠. 너에 의해서 your report must be handed in by tomorrow by you. by you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잘못된 거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쭉 돌면서 여러분들 채점했는 것도 보고 할 건데요. 뭐 늘 하듯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he drawer was filled with clothes죠. 그 다음에 She is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오케이. 여기에 drawer. drawer는 draw로부터 온 단어인데요. draw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리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뜻만 아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나왔군요. draw가 그리다라는 뜻 이외에 당기다 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드로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얘가 서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서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서랍은 좀 잡아당겨서 열죠. 그래서 이 드로우라는 단어가 서랍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중요한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어쨌든 그 서랍이 was filled with clothes. 옷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She is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그녀는 고전음악을 읽어. 고전음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우리가 어떤 포커스 명칭이 뭐였던 거에서 다 한꺼번에 등장했었냐면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태라고 하는 포커스가 있었고 이걸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건 수고라고 우리가 외워야 된다 뭐 be filled with 뭐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렇죠?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이런 것들이 있었죠. be filled with도 나왔고요. be interested in 그때 나왔었죠. 수거로서 외워야 할 것들이라고 했던 거기에 나와있던 겁니다. be filled with, be interested in이죠. 오케이. 그래서 대표 유형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해라.
일단 더 게이트가 보이고 락을 알맞은 형태로 하라 했고 during the winter period. during the winter period는 during 뒤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떤 것 동안이란 뜻이겠죠. winter period는 기간이란 뜻이면 기간 period. 그러면 겨울 동안이란 뜻이겠죠. 겨울 기간 동안이니까 겨울 동안이란 뜻입니다. 겨울 동안. 게이트는 문이죠, 문. 그럼 락의 뜻이 뭐하답니까? 잠그다죠. 잠그다. lock the gate 이렇게 쓰이겠죠. lock the door 뭐 lock the door나 뭐 lock the gate 이런 식으로 쓰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lock the door, lock the gate 하면 문을 잠그다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의미의 표현의 토막이죠. 의미의 어떤 토막이죠. 그러면 이거를 lock the door, lock the gate가 된다. 근데 이건 지금 뭐다? 능동태의 한 토막이죠. 능동태. 문 잠그다, 대문을 잠그다, lock the door.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the gate, the door 이런 말들은 lock의 원래는 무슨 어일 녀석이다? 원래는 목적어일 녀석이 지금 lock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뭐로 표현되어야 된다? 수동태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 할 말은 lock the gate, 문 잠그세요 할 것이 지금 the lock gate가 앞에 나 있으니까. 그래서 is locked가 답이 돼야 되겠죠. 수동태로 올바른. 잠겨져 있다. The gate is locked. 어떤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시제는 현재 시제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The gate is locked. 잠겨져 있습니다. During the winter period. 겨울 기간 동안. 행위자는 지금 불분명하거나 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y plus 행위자는 현재 생략되어 있는 상태죠.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wash the shoes. 이번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우리가 좀더 친숙한 표현은 wash the shoes라는 표현이죠. 아까 lock the gate라는 표현이 가능하듯이 wash the shoes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걸 자꾸 왜 하느냐. 원래는 무슨 어의 자리에 있어야 될 녀석이,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녀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주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들은 전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전부 다 수동태로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나뭐 슈즈가 와시를 하지는 않죠. 아까 게이트가 락을 하지 잠그지 않듯이 잠기는 거고 슈즈가 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와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더 슈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글래시즈처럼 복수로 표현해야 될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뭐 워즈 있던 것들은 답에서 탈락이죠. 그 다음에 1번을 집어넣으면 신발이 씻었다라는 얘기예요. 신발이 뭐 지가 뭔데 돌아다니면서 씻겠습니까? 씻겨야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러고 있으면 또 신발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씻고 있는 중이었었다. 신발이 이건 과거 진행형인 거죠. 이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were washed 뭐 yesterday라는 말이 있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전체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될 거고 the should day로 바꿀 수 있으니까 they were washed 그것들이 씻겼습니다. 빨렸습니다. by my mom yesterday 엄마에 의해서 어제 were washed가 돼야 돼요.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elect Elect는 몇번 만나본 적 있습니다. 뭐 하다? 선출하다란 뜻이죠. 선출하다. 뽑다. 오케이. 물론, 민호가 누군가를 선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니까, our class leader가 반장이죠. 반장. 반을 좀 리드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민호란 애가 뽑은 게 아니고 뽑혔다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민호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뭐, 여기에, 일단, 민호가, 자, 이거 답은 사실은 뭐두 가지가 되겠네요. 아니네. 사실 세 가지까지 되겠네. 문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과의 제목이 뭐기 때문에 이과의 제목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답지에는 내가 나와 있겠죠. 민호 was elected. 민호가 뭐 했다, 뽑혔다라는 뜻으로 표현해야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뽑혔다는 얘기야? Our class leader, 뭐 by us 이런 말이 생겼겠죠. 우리에 의해서 민우가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건데 왜 답이 여러 개라고 얘기하느냐? 얘가 들어가도 사실은 뭐 문법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민호 elected our class leader. 이렇게 하면 민호가 반장을 뽑았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 뭐 얘가 들어와도 뽑고 있는 중이었다 할 테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과의 제목이 수동태니까 거기에 합당한 표현은 was elected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a party 한번 해. hold a party. 파티 열다죠, 그쵸? 파티를 열다. 아까 lock the gate 하고 그 다음에 wash the shoes 하듯이 hold a party 하면 파티 열다고, 그 다음에 hold가 동사고 파티가 hold의 무슨어, 원래는 무슨어 자리에 있어야 될 녀석,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녀석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다?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hold가 열다고, 그 birthday party는 hold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해야 되는 거죠. held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다 안 되고. 자, 근데 봤더니 next Friday라 말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면 좀 수동태고 시제는 뭐가 된다? 시제는 그렇다면 미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죠.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next Friday by Judy겠죠. by Judy. Judy에 의해 다음 주 금요일날 Judy의 생일 파티가 열릴 것입니다. 뭐 이건 능동태로 바꾸면 Judy가 열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겠죠. Judy가 열 거다. Judy will hold what에 대한 대답 her birthday party. 이런 말로 이게 능동태였는데, 이게 뭐 있는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느냐?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will be held, will be pp, 조동사 be pp 형태로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한꺼번에 다 풀이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신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가봤더니 미추신 부분에 어떤 공통점이 있죠. by my sister, by Helen, by them, by teenagers, by 세진. 전부 다 지금 이과의 제목이 수동태고 by 플러스 뭔가 와 있으니까 전부 다 행위자에다가 전부 다 밑줄을 꺼놨죠.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는 행위자를 뭐 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경우. 그러면 행위자 생략 가능한 경우는 누군지 밝히고 싶어도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그걸 뭐 좀 고급스러운 말로 정리하면 어떤 경우? 불분명한 경우죠.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뭐 보통 불분명한 by someone 이런 경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때, 밝힐 필요가 없을 경우죠. 필요 없을 경우.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영어가 사용됩니다. 뭐 미국에서 뭐 이런 말이죠.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도 의해서 사용되는 거죠. By Americans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중요도가 어떨 때? 정보의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 굳이 뭐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거, 당연히 뭐 미국에 놀러 간 일본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계속 영어를 쓰진 않겠죠. 당연히 미국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Your pen was found. 너의 펜이 어디였다? 발견됐단 말이죠. 펜을 잃어버렸는데, 아, 내 펜 어디 갔지? 막 이랬는데, 어, 네 펜 발견됐어. 누구에 의해서? By my sister. 나의 누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너의 펜을 발견했는지 행위자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발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truck was driven. 트럭이 운전됐다는 얘기인 거죠. 드라이브로부터 왔고 트럭이 드라이브 할 리가 없으니까 drive the truck 이렇게 쓰이죠.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 그러니까 the truck이 원래 drive the truck에서 drive의 목적어 녀석이 주어와 있습니다. 예, by Helen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겠죠. 누가 그 트럭을 몰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Okay, this robot is made in Korea. 이 로봇이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한국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누구의,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겠죠. 정보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략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This robot is made in Korea. 이 로봇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Okay. 그 다음에 the singer is loved. 그 가수가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 by teenager. 누구에 의해서? 10대들에 의해서.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10대한테 사랑받는 가수다 라고 해서 정보의
정보의 가치가 있죠. 생략할 필요가. 생략 안 하면 가수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지, 10대한테 받는지, 뭐 아저씨들한테 받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생략할 수 없겠습니다. Ted was introduced to us by Sejin. Ted가 원래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다니까. 이게 수동태니까 Ted가 소개를 한게 아니고 소개를 당한 거죠. 소개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에게 누구에 의해서? 세진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테드를 우리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죠. 세진이가 테드를 우리한테 소개시켜줬다. 테드는 우리에게 세진이에 의해서 소개되어졌다는 얘기니까 얘도 생략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답은 한번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이 로봇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By them 정보가 굳이 밝히 이 경우에 뭐 불분명한 경우에 때문에 생략된 것은 아니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미치지 부분에 알맞은 형태를 골라 Who painted the Mona Lisa?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가 붙었지만 여기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어가 뭐인 경우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죠. 어순이 바뀌지 않는 경우죠. 누가 모나리자 그렸니?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냐면 더 모나리자 대신 왔겠죠. 그럼 모나리자가 그린 게 아니고 그려졌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누구에 의해서?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다.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언제적 사람이니까 옛날 옛적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려졌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it 모터 모나리자 was painted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과거 시제 수동태를 해야 되겠죠. It was painted by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케이. 그다음에 7번. 또 똑같이 주어가 의문사네요. Who will help me move the chair? Move가 왜이 꼬라진지는 누가 설명해 줍니까? 야, 너왜 move to move도 아니고 moving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move야?라고 물으면 누가 손들고 저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헬프가 얘기하죠. 그렇죠. 헬프가 뭐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죠.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무브를 해도 되고 투 무브를 해도 되는 경우죠. 어쨌든 누가 날 도와줄 거냐 했죠. Who will help me? 내가 할 행동 뭐? Move the chair. 내가 의자 옮기는 거 도와줄 거니? 그랬더니 너는 그러니까 너 언제 도와줄 거니? 그러니까 미래에 도와줄 거니? 했으니까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겠죠.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세호가에 의해서. 세호가 너 도와줄 거야를 수동태로 네가 여기에 있던 아까 전에 무슨 어였던 녀석, 아까 전에 목적어였던 녀석이 이 자리에 지금 뭐로 와 있다? 주어로 와 있으니까 무슨 수동태라고 불리는 형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럼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해야 되니까 you will be helped 조동사 BPP를 해야 되겠죠. you will be helped by 세호. 세호 will help you 맞아. 세호 will help you move the chair. 네.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맞춰서라. I heard a bird sing by the window. 뭐 이런 동사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끊을 게 보면 목적어가 a bird고 bird가 하는 행동을 얘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기각 동사이기 때문에 sing 또는 singing의 형태로 할수 있는 거죠. 나는 저 창가에서 새가 노래한 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얘를 지금 아까 전에 무슨 어였던 heard의 목적어였던 것이 지금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지금 뭐 지각동사 오형식이죠. 지각동사 오형식의 수동태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일단 heard의 시제가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여기도 was heard 한 것까지 그렇죠. 새가 소리를 들었다. 그다음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원래는 아까는 지각동사였기 때문에 sing이나 singing인데 여기는 어떤 형태? to sing 또는 singing의 형태 두 가지 중 하나가 와야 되겠죠. singing이었으면 그대로 singing 쓰면 되겠고 sing이었으면 to sing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냥 singing의 형태는 안 된다는 거. by the window, by me. by the window는 창가에서 나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뭐 to sing은 보이고 singing은 안 보이죠. singing 보일 뻔했는데 to가 붙어서 안 되죠. to가 없었으면
여기 만약에 singing도 있었다면 singing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they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as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끊어 있게 해봤더니까 이렇게 이렇게 끊기고 여기에 뭐가 왔냐면 to가 와있죠. 그러면 얘는 ask의 뜻이 뭐가 된다? 요청하다가 되는 거죠. 그들이 요청했다. 나에게 뭐하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고 또 오형식이죠. 오형식 중에서 특별한 동사인 지각동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오형식에서 첫 번째 want A to do 부류에 들어있던 ask A to do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to attend the meeting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해달라. 그러면 이번에 목적어가 I죠. 그래서 내가 요청받았던 건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과거에 요청받았다라는 표현은 I was asked 하면 되겠죠. I was asked. 내가 요청받았습니다. To attend the meeting by them. 뭐 하라는 것을. 이건 뭐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to do의 형태를 그대로 to do의 형태로 붙이면 되겠죠. 그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거 뭐 외워야 될 수고라고 했던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Mary is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이 뭐였습니까? 뭐뭐해? 뭐하다? 만족하다였죠. Mary is satisfied with her school uniform. Mary는 그녀의 교복이 마음에 들었다. 만족했다라는 얘기도. 유리 그 잔이 The glass is filled with water. 물로 채워져 있었다. 뭐 with이 들어가면 되겠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외워야 할 수동태라고 얘기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수진이는 나에게 생일 선물로 꽃을 누가 수진이가 누구한테 무엇을 꽃을 뭐로써 생일 선물로써 뭐했다 주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거 지금 이거 써 있는 대로 하면 지금 sunflowers가 주어로 돼 있으니까 이건 뭐로 표현하라는 얘기다. 지금 수동태로 표현하라는 얘기인데. 이 바로 수동태 만들기 힘들면 능동태부터 만듭니다. 그러면 수진이가 뭐했다? 게이브했다. 누구한테? 미한테 무엇을? Some flowers를. 그 다음에 왜? For my birthday 이렇게 오는 거죠. 수진 gave me some flowers for my birthday. 이 중에서 지금 some flowers가 주어로 바뀌는 거죠, 지금. 끊어있게 보면, 능동태에서 수진이가 주었다. whom, what, why. 그렇죠. 왜 주었다? for my birthday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some flowers가 주어로 바뀌란 얘기인 거죠. some flowe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were given 하면 되겠죠. they were given. They were given.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능동태를 했을 때 사형식이었는데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수진 gave some flowers to me니까 to까지 붙어있으면 되겠죠. Some flowers were given to me on my birthday by 수진. 그리고 이 to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로 처리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나는 데이비드로부터 뭐하라는 것을 그를 기다리라는 것을 뭐했다?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I heard. 그렇죠? I heard. 인데? 아, 이거 하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이건 능동태로 바꾸. 능동태라면 데이비드가 나한테 뭐하라고 말했다?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능동태로 먼저 작문해 보면 누가 데이비드가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라는 것을 그를 기다리라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그러면 데이비드가 뭐했다? 톨드 했죠. 누구한테? 미한테 무엇을? To wait for him. 데이비드가 told 했습니다. 이거 want a to do의 구조랑 똑같은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do로 하는 want 종족이죠.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지금 I가 주어로 바꾸려 했으니까 내가 들었다 하고 싶으면 I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told 하면 되겠죠. I was told가
텔이 원래 말하던데 was told 하면 들었다라는 또 말하는 행동을 수동으로 수동태로 바꾸면 내가 들었 이 I was told 했듯이 내가 들었다 뭐 하라는 것을 to wait for him 하라는 것을 by David 뭐 to wait for him은 그대로 오면 되죠. 그래서 I was told to wait for him 5번으로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바꾼 것은 My father가 boat 했다. 아빠가 사줬네요. Whom, what이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컴퓨터를.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수동태로 보면 I was boat 하는 순간 철컹철컹이죠. 그렇죠? 내가 뭐 당했다? 구입당했다. 이거 뭐의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면 어색한 경우에는 안 되죠, 이건. 그렇죠? I was given 이런 건데요. I was given. I was told 이런 건 됩니다. 하지만 I was bought 하면 내가 구입당했다니까. 내가 팔렸으니까 안 되고 이런 거. 그렇다면 여기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되면 어색한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한 이 녀석들 중에 하나 답이겠죠. 그러면 아빠가 사줬던 게 과거니까 컴퓨터가 구입된 것도 과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was a computer was bought 부분까지 지금 많아 들어가고 있죠. 얘는 탈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was bought. 그 다음에 by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해서 my father bought a computer for me for me죠. 그러니까 for me까지 많아 들어가고 얘는 탈락이죠. by my father 아빠에 의해서. 다음 밑주신 부분 중 어법상 문법상 잘못된 것은 그래서 did Alice break the window yesterday? 지금 현재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 표현이죠. Alice가 과거에 깨뜨렸냐 라고 묻고 있죠. Was Alice break the window yesterday? 창문 어제 깼니? 그러면 또 능동태에서 did 뒤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did가 빠져나온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맞죠. 어법상 틀리지 않았죠. break의 3단 명실이 break, broke, broken인데 여기에 broken나 broken 같은 게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창문 깼냐 그랬더니 no she didn't. didn't 그런 거 맞죠. didn't 뒤에 생략되면 no she didn't break the window. 깨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the window didn't break 하면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창문이 뭐 하지 않았다. 창문이 깨지 않았다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문이 깨지 않았다가 아니고 창문이 과거에 깨지지 않았다 해야 되니까 didn't break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 The window wasn't broken이 돼야 되죠. The window wasn't broken by Alice. Alice에 의해서 행위자 by Alice는 맞고요. Bill broke it. Bill이 그걸 깨뜨렸어. Did Alice break the window yesterday? No, she didn't. The window wasn't broken by Alice. Alice에서 깨졌던 게 아니야. 3번이 틀렸죠. 빌이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밑주신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그럼 여기에 see stars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별을 보다. 그러면 see stars의 stars가 목적어인데 그 목적어인 녀석이 지금 주어자리에 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로 해야 되는 거고 수동태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stars can be seen at night 별들이 관찰될 수 있다 밤에 뭐 조동사 있는 수동태인 거죠 지금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서 can be pp 어색하지 않죠 stars can be seen at night 다음 dinner is prepared every day by Sandy 오케이. 저녁 식사 prepare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prepare dinner 하면 뭐예요? prepare dinner 그렇죠 저녁 준비하다라는 뜻이니까 원래 무수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dinner is prepared 이렇게 지금 이제 일단 선택한 시제가 현재인데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시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디너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 is 오는 것도 좋고 내용상 어떤 샌디에서 매일 저녁 식사가 준비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도 좋고 뭐 틀린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능동태를 바꾸면 샌디 prepares dinner every day를 수동태로 dinner is prepared every day by Sandy.
그 다음에 someone was heard 너무 뻔한 게 V죠. to scream이죠. someone was heard to scream outside by us. 누군가가 뭐 했다? 누군가가 들었다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누군가가 들었으면 someone heard라고 해야죠.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게. 누군가가 내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someone was heard가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는 소리가 누군가가 들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내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 원래 heard는 원래는 지각동사죠. 그 때문에 to도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입장 바뀐 무슨 시 형용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여기 to가 와줘야 되겠죠.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우리가 무슨 시제 들었다? 과거 시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뭐 하면 됩니까? We heard scream이 목적어가 될 수는 없죠. 명사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heard a 동사 원형 outside. 원래 능동태 문장은 이거였죠. We heard someone scream outside. 우리가는 누가 뭐하 누군가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여기에 to를 넣으면 안 되고 지금 지각동사니까 동사 원형 또는 소리 지르고 있는 누군가를 들었으니까 screaming이나 scream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수동태로 바꾸니까 someone was heard to scream outside가 돼야 되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능동태에서 to도가 아니었는데 수동태를 바꿀 때 to도가 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I was asked to play the guitar by her. 이런 말이겠죠. 그럼 내가 뭐 했다? He was asked. 그가 뭐 했다? Okay. 물었다가 아닌 거죠. By her 했습니다. By her 했으니까 그럼 by her 한 김에 그러면 그 형태로 바꾸면 뭐예요? She가 무슨 시제에 ask 한 거야? 누구한테 ask 한 거야? 무엇을 에스크한 거야? 원래 능동태로 바꾸면 이거죠. Ask A to do죠. She asked him to play the. 그녀가 뭐 했답니까 이거? 물었다가 아니잖아요. Ask A to do잖아요. 그에게 기타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he was asked의 뜻이 그가 요청을 받은 거죠.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뭐? To play the guitar by her.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고 제대로 잘 표현했죠. 그 다음에 some cookies were made for me by her. 쿠키가 나를 위해서 그녀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만드는 행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she가 뭐 했다? 시제 과거니까 she가 뭐 했다? made 했다. whom? me. what? some cookies. 사형식을 지금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I was made는 안 되겠죠. I was made. 내가 만들었다는 지금은 사형식에서는 만들다라는 뜻이고 make가 오형식에서는 시키다라는 뜻이고 네, 지금은 만들었다인데 이걸 가지고 I was made 하는 순간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이거는 안 한다 그랬죠. I was bought가 안 되듯이 I was made가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지금 사형식에서 사형식 수동태의 특징은 사형식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원래 원리상으로는 수동태 문장이 몇 개 나올 수 있는데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I was made는 내용이 어색해서 안 한다라고 했던 이거죠. Some cookies를 주어로 하니까 some cookies were made. 그리고 make가 이 형태에서 for me로 바꿀 테니까 for me 왔고 by her까지 왔고 어느 한 군데 틀린 곳이 없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번에는 밑줄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있게 하고 따져봐야 되겠죠. 오케이 he was pleased with my success. 그래서 이게 무슨 시야 그가 뭐 했답니까? 그가 나의 성공에 뭐 했다?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라면서 외워야 했던 수고가 있었죠. be pleased
with 뭐뭐에 행복해하다. 뭐뭐 때문에 행복해하다. 틀린 곳이 없죠. Be pleased with이라는 수거를 외우라 했습니다.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Be filled with. 외워야 할 수거들이었죠. 그 다음에 This model airplane was made with wood. 그래서 이 모형 비행기가 뭐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뭐로? 나무로. Be made. Be made. 자, be made 하면 뒤에 전치사 붙는 거두 개가 있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Be made from 하고 be made of가 있었죠.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자, 이 모형 비행기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이게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형태만 바뀌죠. 성질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with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of를 써야죠. be made of죠. 그러니까 아마 답지에는 2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쓰긴 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아예 틀린 게 없다면은 2번이 답일 것 같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at his behavior. behavior가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그러면 내가 뭐 했답니까? 그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다. 뭐뭐에 실망하다라는 수거가 뭐였어요? Be disappointed at. 맞죠? 그 다음에 He is known to many people in Asia. 오케이, 그가 뭐 했답니까? 알려져 있죠. 누구한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자, 이거는 뭐였냐? 이거는 be known 하고 나서 몇 가지 했냐면 be known to도 있었고, be known for도 있었고, be known as도 했었습니다. 수업할 때. be known to는 무슨 뜻이었어요? 이런 톤은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란 표현이었죠? be known for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였죠? 유명해지는 이유라 했습니다. be known as가 뭐뭐로서 유명하다였습니다. 이 새가 be known이 이거 마찬가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나왔던 거고요. 책에는 얘랑 얘만 나왔는데 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둬라라고 제가 추가했던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다니까 틀린 부분이 없죠. 그다음에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erested in? 어떤 종류의 음악에 너는 관심이니? Be interested in. 틀린 건 없죠. 그 답은 2번이고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뭐다? 무슨 변화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기 때문에 which이 아니고 of를 써야 된다. 그럼 from을 쓰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자, 외워둬야 될 수거가 두개 있죠. be made from과 be made of가 있는데 뭐 나무로 책상 만들고 이런 건 be made from이야, be made of야? Be made from. of죠. 물리적 변화라니까. 물리적 변화가 뭔데? 자, 재료의 성질은 유지한 채로 형태만 바뀌는 게 물리적 변화라고요. Be made from을 쓰는 경우는 뭐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물리적 변화라고요. 하지만 be made with을 실제 원어민들은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하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2번이고요. 그래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수거를 외웠냐 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장은 능동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을 보여주고 능동태로 바꾸라 했어요. 자, I was made가 된다고 내가 만들어졌다가 된다고 그 뒤에 봤더니 투론 태권도가 보이죠. 태권도 배우는 것이죠. 그럼 내가 만들어졌다가 아니고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지시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지시받았다. 내가 시켜졌다. 뭐 하라는 것을 태권도 배우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my teacher. 그러니까 이거 능동태로만 선생님이 나한테 뭐 하라는 것을 태권도 배우라는 것을 뭐 했다?
시켰다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I was made to learn 태권도. 나는 태권도 배우라고 지시받았다. 명령받았다. 시켜줬다.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시킨 사람이 누구니까? My teacher니까. 시제가 뭡니까? Was made. 시켰던 건 과거죠. Made 했죠. 그러면 여기에 A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죠. My teacher made 누구? Me. 나한테 시켰죠. 뭐 하라는 것을? Learn 태권도. Make가 뭐기 때문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 Me가 없네요. Me가 와야 되는데 I가 있네요. 오케이.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make, 아, 5번 같은 경우에 하면 안 되는 make a to do는 안 된다라고 했죠. 얘가 사역동사인데.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다음 문장을 주어진 말로 시작하는 수동태로 바꿔라고 했는데 수동태가 몇 개? 수동태가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능동태는 몇 형식? 4형식인 거죠. 잘라봤더니 브라이언이 gave 아니나 다를까 죽었다네요. whom 나오고 what 나오네요. whom 나오고 what 나오고 그 다음 전치사 없으니까 얘는 4형식이야 3형식이야? 4형식인 거죠. 그러면 4형식은 원칙적으로는 수동태가 간접 목적어 받는 사람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물건 what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다 목적으로 되는데 다만 의미가 어색하면 안 된다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브라이언이 줬던 게 뭐니까? 과거니까 his brother가 받았던 것도 과거죠. 그럼 his brother was given.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the digital camera. 그 다음에 준 사람 by Bri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His brother was given the digital camera by Bria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digital camera was given. 그 다음에 우리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써먹던 그거를 해야죠. 그렇죠? born his brother to his brother to Brian 이러면 안됩니다. 받은 사람이 Brian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his brother죠. By Brian. The digital camera was given to his brother by Brian. 하든지 his brother was given the digital camera by Brian. 이렇게 두 가지 수동태가 사형식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give 동사나 show 동사 같은 것들 뭐 by 같은 경우에 인식해보면 되니까 안 됐고요. 두 개 what에 대한 대답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make 같은 경우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됐습니다만 하지만 show나 give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도 주어가 되고 직접 목적어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보고 이제 뭐 필통이 책상 여러분들 뭐 그림이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뭔지는 봤나요? 펜슬 케이스 이거 나온 건가 대충 뭐 분위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너의 펜슬 케이스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냐라고 묻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발견됐던 거 다 끝나고 나서 찾고 나서 대화하면 어디서 발견됐냐 할 때 시제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where was it found 하면 되겠죠. 그거 어디서 발견됐어? where was it found? where your pencil case found? 그거 어디서 발견된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 발견되었다. it was found.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under the desk. 행위자 by my sister에 의해서 능동태로 바꾸면 my sister found it under the desk 이 말이죠. 이 행위자도 행위자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by my sister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동사를 보면 읽다가 보입니다. 읽다 그러면 읽는 사람 누구예요? 울아버지죠. 그렇죠. 울아버지가 뭐 했다? 읽었다. 무엇을? 신문을. 언제? 오늘 아침에. 이 말이죠. 근데 울아버지가 읽는다 말고 뭐로 하라 그랬으니까 하라 그랬으니까 읽힌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읽힐 만한 건 울아버지가 읽혀. 오늘 아침에 읽혀. 신문이 읽혀.
맞습니까? 그러면 this morn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this morning은 과거죠. 뭐 신문이 과거에 읽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신문이 과거에 읽혔습니다가 뭡니까? Newspaper was read. When에 대한 대답 this morning. 그 다음에 행위자 by my father. Oh, newspaper read was read this morning by my father. 그 다음에 보미가 보이고요, her hamster 보이고, name이 보이고, she가 있는데 여기 동사는 도대체 뭐예요? name 이름 붙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능동태는 보미는 아 그녀가 이 말이에요. 그녀가 누구를 뭐라고 이름 붙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그녀가 그녀의 햄스터를 봄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능동태죠. 그러면 이건 바로 수동태 만들기 힘들면 능동태부터 만들겠습니다. She가 뭐 했다? She가 named 했죠. 누구를? Her hamster를. 뭐라고? 봄이. 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보고 허 햄스터를 뭐라고 하고 일단 지금은 목적어라 하고 얘를 보고 보미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그러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허 햄스터가 이름 붙여졌다 하면 되겠죠. 그럼 허 햄스터가 이름 붙여졌습니다. Her hamster was named.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보미. 그 다음 행위자 by her. 그러니까 her hamster was named Bomi by her. 그러니까 she는 쓸 일이 없고 her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B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그래서 how does a computer give orders? 오케이. 그래서 오럴가 뭐야? 오럴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뭘 것 같아요? 명령이죠. 명령, 명사로서. 이외에도 무슨 뜻도 있습니까? 이런 뜻들을 갖고 있죠. 명령, 순서, 질서, 명령하다. 됐습니까? 뭐 주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뭔 뜻이겠어요? 이 문장 A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How does a computer give orders?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어법상 틀렸겠어요? Computer의 명령을 어떻게 내는 give가 들어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 그렇죠. 컴퓨터는 어떻게 오러들을 뭐하니? 준이가 아니고 받니겠죠. 컴퓨터는 명령을 어떻게 받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we give a computer 이번 능동태였죠.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거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사형식이죠. 우리는 준다, whom, computer, what, orders.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준다라고 하고 있죠. 사형식이죠. by putting, by doing 나왔네. by doing 뭐예요? by putting a program into it. 그러면 by putting a program, by doing it,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by putting a program into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컴퓨터 대신 왔죠. by putting a program into the computer 대신 왔죠. 그럼 by putting a program into a computer 뭐예요?
By putting a computer, by putting a program into computer, 뭔 뜻이냐고? 프로그램을 뭐함으로써 컴퓨터 안에 넣음으로써죠. 프로그램을 자 컴퓨터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집어넣는데 뭐함으로써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음으로써 어? 더 프로그램 write 누가 뭐한대요? 쓴대죠. 누구에 의해서? 컴퓨터 엔지니어에 의해서, 컴퓨터 기술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write을 합니까? 아니죠. 어? 프로그램이 씁니까? 쓰여집니까? 쓰여져요. 작성되죠. 누구에 의해서? 컴퓨터 기술자에 의해서. 그럼 이 문장은 프로그램이 쓴다라고 돼 있는데 작성된다라고 수동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d the engineer can't make a mistake. 그리고 뭐? 그 기술자는 뭐 할 수가 없다?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If we want the computer to do different jobs,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누가 뭐 하는 것을 컴퓨터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면 we have to give it different programs. 우리는 컴퓨터에게 컴퓨터에 좋았죠. 무엇을 주어야만 한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만 한다. 그러면 A는 어떻게 고치면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A는 기분을 무엇이 기분 그래서 완성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How does the computer give orders? How is a computer given orders? 하면 되겠죠. 'How is it given?' 그것이 어떻게 받니? 수동태라면 'How is it given?' 더즈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동태 만들 건데. 'How is a computer given orders?' 그랬더니 'We give a computer orders by putting a program into it.' 우리는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집어넣는다. 컴퓨터 안에 뭐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럼 지금은 B는 프로그램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쓰여진다 해야 되니까 뭐예요? The program is written by a computer engineer. The program is written by a computer engineer. 컴퓨터 엔지니어에 의해서 is written, 쓰여진다. 그 다음에 22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해라. 홀드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술실 문장이 지금은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꾸라. Korea's Hangul Writing System won the gold medal. 한국의 한글 쓰기 체계가 뭐했다? 금메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한글 쓰기 체계 뭐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쓰여있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한글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Second World Alphabet Olympics 2012년이니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러면 The Second World Alphabet Olympics 안만 길어봤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Was held. The Second World Alphabet Olympics was held in Bangkok in 2012. 2012년에 제2회 세계 글자 올림픽, 문자 올림픽, 알파벳이라고 써있지만 문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올림픽이, 글자 올림픽이 방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Scholars from 27 countries took part in. 반갑죠? 뭔데요? 생각하다. 오케이. 27개국에서 온 누구들이 학자들이 뭐 했다? This special event. 이 특별한 행사에 참가했답니다. 27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오케이. A lot of people were very curious about the winner.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답니까?
매우 궁금했대죠. 뭐에 대해서? 우승자, 동격이죠. 우승자인 뭐? 최고의 문자. 최고의 문자를 궁금했다. 오케이. 그래서 Korea's 한국 writing system won the gold medal. 끊을게 보면 원했다.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니까 더 골드 메달. 자, 여러분들 뭐 수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뭐 시작을 못해. 시작 능동태에서 뭘 찾으면 돼? 목적어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23번의 답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돼? 더 골드 메달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scholars said, 학자들이 말하기를, 데디아를 말했죠. 한글이죠. Very scientific alphabet. 한글이 어떻다? 매우 과학적인 문자고, and easy to read and write. 쓰고 읽기 쉽다. Okay. We take pride in, take pride in our 한글. 자, 그러면 take pride in이 무슨 뜻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take pride in이 뭘까요? 뭐뭐 in 이하의 것을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수고입니다. We take pride in our 한글. 우리는 우리들의 한글을 뭐한다? 자랑스러워 한다. 여러분 뭐 단어장이나 수거장 같은 거 따로 만들어서 뭐 그날 수업했는 거 따로 정리해 갖고 외워라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안 시키면 안 하죠 학생들은 억지로. 오케이.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한글 쓰기 시스템이 땄다. 뭘 땄다? 금메달 땄다는데 금메달이 획득되어졌다 하고 싶으면 시제가 뭐예요? 그러면 더 골드 메달 was won, win의 3단 변신 win, won, won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따가네 누구 by Korea's 한글 writing The gold medal was won. 금메달이 획득되어졌습니다. By Korea's 한글 writing system에 의해서. Okay. 그 다음에 완전히 틀린 표시하기. These animation films are loved by children. 이 만화 영화가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 아이들에 의해서. 맞죠? Children love these animation films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bathroom is cleaned yesterday. 아니죠. Was cleaned 해야 되겠죠. Brian cleaned the bathroom 해야 될 걸. 어제 청소됐다. This sad poem wasn't written. 이 슬픈 시가 쓰여지지 않았다. 마이크에 의해서. 과거에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A new job was given.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To Daniel, give니까 to 쓰면 되겠죠. By his boss, 그의 사장에 의해서 Daniel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Noah was seen. Noah가 뭐 했답니까? 목격된 거죠. Noah가 보기는 뭘 봐요? 수동태인데요. Noah의 행동이 목격되었다는 얘기죠. 뭐 하는 것? To job. 어디에서? In the park by me. 틀렸죠. 지금 시각동사의 수동태니까 to jog 하든지 또는 뭐가 가능하다 했어요? to jog. to jog 또는 jog가 됩니까? to jog 또는 jogging이어야지 to jogging 따위는 오면 안 됩니다. jog도 안 되고요.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아이가 뭐 했습니까? 아이가 so 했죠. 그 다음 노아의 행동을 못 또는 뭐 노아의 행동을 못 또는 뭐 동사 원형 또는 in the park 붙이면 되겠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노아 was seen to jog in the park by me. 그 다음에 a mouse is chased. 생쥐가 뭐 한답니까? 쫓기죠. 뭐에 의해서? by a cat 고양이에 의해서 쫓긴다. 그 다음에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 먼지죠.
그러면 캐리의 뜻이 뭐하다요? 옮기다. 그럼 더스트가 캐리 하겠어? 캐리 되겠어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조동사 be, pp 하면 되겠죠. Dust may be carried. 먼지가 뭐 될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 어디로? Too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때문에 중국 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죠. Was paper invented in China? 하면 되겠죠.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되었나요? Was it invented in China? 다음, some sandwiches were made. 샌드위치 몇 개가 뭐 했답니까? 그러면 for us예요? by us예요? For us. For us by dad. 아빠에 의해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 Dad made some sandwiches for us죠. I was told.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들었다니까요. I was told가 어떻게 내가 말했답니까? I told입니까 이게? 수동태인데. 내가 들었죠. 뭘 들었어요? To stop. To stop? Surfing.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이거는 수동태랑 아무 관계 없이 stop은 누구처럼? Stop은 enjoy.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문법이죠.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말했어요? He가 뭐 무슨 시제에 말했어요? 과거 시제. 그럼 he가 told 했죠? 누구한테 말했어요? me한테 말했죠. 무엇을 말했어요?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러니까 tell a to do죠. 이걸 지금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꾸니까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었네요. 필링 개수 적어주세요. 넌 돌멩이는 거 나한테 주고요. 아직도 안 외웠습니까? 아직도 안 외우면 안 되지. 외우라는 거, 외우. 왜요, 왜?
내가 들었죠? 그래서 능동태죠? 매달에도 5형식에 새가 노래하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피싱을 하면 안 되고 노래하고 있는 중인 새를 들을 수 있으니까 생계제 싱이 되고 그런데 애가 수동태로 바뀌면 새가 들렸다 뭐하는 것 노래하는 것 더 이상 지각 동사가 아니라 그랬죠 수동사라 했죠 그럼 지각 동사의 파워를 잃었어 투두가 와야 되잖아요 투두가 와야 돼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죠 게다가 some flowers 안 만기는 거다 day인데 day has 거든 have는 좀 몰라 그래 안 그래? 이거 day잖아 day has 본 적 있어? 그러면 지금 수진이가 나에게 생일 선물 꽃이 주었다고 우리말로는 뭐 능동태를 써놓고 능동태 뜻을 써놓고 장문은 뭐로 한 거야? 수동태로 한 거야 이거 원래는 여기 한글로 뭐라 써야 되는데 몇 송이의 꽃이 주어졌다 나에게 왜 내 생일을 위해 수진이에 위해서 sunflower 하고 give 하고 꽃하고 주다라는 단어의 관계를 넣어 꽃이 주겠어 주어지겠어 그러니까 수동태고 were given이 되는 거지 be plus tp가 되면 주어지는 거다 주는 행동을 당하는 give하는 행동을 당하는 거다 응? 그래서 고민하고 있대 얘 왜? 4번 뭐? 4번 왜? 여기 보면 I was invented to have school festival by one day 이게 one to one 나오잖아요 그러면 뜻이 이상이죠 그렇죠? 나는 이게 school festival 좀 빠졌다 좀 어떤 수요? 축구를 때 피다. 다이어트. 틀렸어. 그래서 뭐 뭐? 그럼 이 강의 몇 개 틀렸어? 7개요 7개다 7개 그래서 재시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사항 있나요? 오케이. 다음에 빨리빨리 해라.
조동사 계속 이어서 가져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ust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제일 먼저 must라고 썼는데 그 다음 뭐라고 쓸까? 뭐? must라고 썼어.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나 뭐라고 쓸까? must만 떨렁하면 나도 쓸 수 없어. 나 뭐라고 쓸까? 뭐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안 쓰죠. 그렇게 쓰지 뭐. 어머님의 틀림없다.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쓸까? 뭐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이제 빨리빨리 굶 또. 해부터. 또 뭐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러지 뭐 이렇게 쓰지 뭐. 그치? 여기다 뭐라고 쓸까? 왜 리가 없다. 그러면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는 스파이일지도 몰라. 이거는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고. 이건 스파이일 리가 없다고. 그럼 그는 maybe a spy. 그럼 이때 메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He might be a spy.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 끝난 것 같아. 이 동네 가수. 그치? 강한 긍정적 추측, 강한 부정적 추측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뭐 해야만 한다 해서 뭐뭐뭐 또 뭐 할까? must not. 좋다. 그럼 must not.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have 동의사 돈에 붙었네. 뭐 할 필요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먼저 쓰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오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아, don't need to. 또. need not to. need not to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need not to라 했지. need not to. don't need to do.
did not do. 얘가 뭐기 때문에 조심해라. did not to do가 did not to라 해서 did not do.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did not do, did not to do가 아니고. 그치? 네. 그러면 다, 한, 얘기 다 끝났나? 위치. 응? 위치? 위치 무슨 소리야, 위치. 뭐, 어떻게 할 거 있나?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있지 않나? 아, 뭐, 다시 말하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해석이. 뭐 했어요. 뭐. 뭐뭐 해야만 했다는 뭐다? 왜? must는 과거형이 없다. 이게 브레인스토밍 다죠, must.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요?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아래서 알만한 것을 골라라. You must waste time 하면 안 되겠죠. You must not waste time. 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충고. 강한 금지의 충고를 하고 있죠. You shouldn't waste time. You must not waste time. 그 다음에 we인데 뭐. We have to walk. We have to go home before dark.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만 한다라고 뭘 하고 있다? 의무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 너는 일요일에 학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뭐하고 있다? 불필요죠. 3번하고 1번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Must not은 해서 안 된다고요.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라는 불필요죠. I have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이 뜹니다. I have to study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나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쌤은 화난 게 틀림없어. 쌤 must be ang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쌤은 화가 났을지도 몰라. 쌤 maybe angry. 쌤 might be angry. 쌤은 화났을 리가 없어. 쌤 can't angry. 오케이, 동사는 어디 가고 없나요? Sam can't be angry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내가 일할 때 전화하면 안 돼. 의무야 불필요야 금지야? 금지죠. 그러면 너는 전화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 You must not. must는 mustn't로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You mustn't call me at work 하면 되겠죠.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그 다음에 탐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의무야 확실해 추측이야 아니면 뭐 불필요야? 불필요. 오케이, 그러면 탐 doesn't have to have to wash the dishes 하면 되겠죠. 탐 doesn't have to. Tom doesn't need to. Tom doesn't need to. 그 다음에 Tom 다른 표현 doesn't have to 같은 표현 뭐 doesn't need to 또 Tom need to the dishes. 또 Tom인데 need not 해야지. 안 된다 그랬죠. Need not이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Tom need not이 아니고 Tom need not wash the dishes 해야 됐어요. Need not do라 했어. Need not이 조동사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게 Tom이 3인칭 단수라고 여기 S 써도 안 되고 Need not to do 해도 안 되고 Need not do라 했어. Need not do. Tom need not wash the dishes. Tom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 Tom doesn't need to wash the dishes. Tom need not wash the dishes. 할 필요, 불필요의 세 가지 표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은 승자를 결정해야 한다. 의무야, 추측이야, 가가 추측이야, 불필요야.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결정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decide. They have to decide.
무엇을? The winner. Okay,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 이 경우만 뭐로 바꿀 수 있다? They must. They must decide a winner로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must로 바꿀 수 있는 게 must 이거 참 이거 Sam이니까 Sam has to be angry로 바꿀 수 있죠? 안 되죠. 이건 의무가 아니고 강한 긍정적 추측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have to has to죠. 그 다음에 We must find a hotel. 우리는 그 호텔을 찾아야만 한다.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 너는 그 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금지야 불필요야? 금지죠. 그 다음에 apologize가 뭐던가요? Kelly doesn't have to apologize to Tony.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뭐 인생 끝났나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어? Apologize 무슨 뜻이에요? 사과하다죠. 그럼 명사형은 뭐던가요? Apologies. Apologies죠. 오케이, 그래서 켈리는 토니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켈리 doesn't need to apologize to Tony. Kelly did not apologize to Tony. 이런 표현들이 need not apologize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more than이 뭔 뜻이고 more than 100 years old는 뭔 뜻이고 100년보다 더, 100살보다 더. 100년 이상 된 이런 뜻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more than over 라고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죠. Over 100 years old. 그 뜻은 이 저 이 사원 템플은 사원이죠. 신을 모시는 장소죠. 사원이야. 이 사원은 100년 이상 된 게 틀림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점심 먹어야만 돼. We have to 또는 must eat dinner, have dinner now.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We have to have dinner now. We must eat dinner now. We must have dinner now.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좌는 아픈 게 틀림없어. 좌 is sick. 오케이. 그다음에 should와 had better. had better는 여러분들 처음 등장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거니까 미리 봐주자 했습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로 골라라. You should always keep your promise. 너는 항상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충고하고 있죠. 됐습니까?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충고죠. 법적 행동에 대한 충고가 아니고 당연히 약속 지켜야 되는 거지. Children should not go to bed late. 아이들은 늦게 자러 가면 안 된다라고 뭔가 당위를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네. 당민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를 보고 당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Jim had better drink a lot of water. 그래서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Lots of. 누가 그거 물어봤겠냐? Lots of.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다? Jim은? 많은 물을 마셔야 마시는 게 좋을 거다. 그렇죠. 마시는 게 좋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had better의 had가 have의 과거형이라고 해도 과거형이지만 과거랑 아무 관계없는 미래나 현재의 할 행동에 대한 충고입니다. had가 과거라고 해서 과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had better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했더라?
헤르베르 두 헤르베르 not 두니까 we had better not waste our time.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뭔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should나 had better로 표현하고 있고요. had better는 뭐로 바꿔 쓰, 아, had better 말고 sh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should. 이 포커스 수업하면서 shoul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갈 수 없는데. ought to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이걸 ought to로 바꿔 쓰면 어떻게 돼요? Children, children ought not to go to bed late. Ought to do에 난 넌 뭐라 했어? Ought not to do라 했죠. Children ought not to go to bed late. Ought to do, ought not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You should follow the traffic rules. Traffic rules가 뭐예요? 교통규칙이죠. 그러면 같은 표현은 you ought to follow the traffic rules 하면 되겠죠. 너는 교통규칙을 준수해 따라야만 해. You ought to send a picture by email. 너는 그 픽처를, 그 그림을,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야만 한다 하니까 you should send a picture by email. 그래서 ought to는 뭐 같다? should하고 같다. 그 다음에 you ought not to copy the report. 너는 그 보고서를 베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you shouldn't copy the report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You ought not to copy. You shouldn't copy. 그 다음에 너는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You should wash. 그 다음에 너는 빨간색 셔츠를 입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You had better wear the red shirt. 하면 되겠죠. You had better wear. 그 다음에 우리는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다는 뭘 쓰면 될까? Tell loudly. Speak loudly. Talk loudly가 제일 적당하죠. 말하는 내용이 중요할 때 쓰는 건 뭐라 했어? Tell이나 say라 했죠. 왜냐하면 say는 먼저를 좋아해, say는 대절을 좋아하죠. 그래서 대 뒤에 말한 내용이 완벽한 문장으로 오고 tell도 마찬가지. 뭐 tell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거나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것들 할 때 쓸 수 있죠. 그냥 말하는 행위 자체는, 말하는 행동에 집중하는 단어는 뭐가 talk에 talk. 그래서 we should not talk loudly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Should not talk loudly. We shouldn't talk loudly in the library. We ought not to talk loudly in the library. 네, 너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Okay. A에게 B를 말하다 에다 not know 라고 했는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말하다는 나와있듯이 tell이고 You tell her the truth. You had better not tell.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tell, had better not tell. 오케이. Okay. 너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넌 잊어버리면 안 돼. You should not forget. You ought not to forget. You shouldn't forget. 무엇을? Your password. Your password. Passcode. 'You shouldn't forget your password, passcode.' 그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는 콜라 안 마시는 편이 낫겠다. 콜라 마시다. Drink Coke. Drink Coke. 그러면 너는 콜라 안 마시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drink Coke. Okay, you had better는 줄여서 you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You'd better not drink Coke. You had better not drink Coke. You'd better not drink Coke. 그럼 you'd는 뭐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 you had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 you would의 줄임말일 때도 있죠. 그럼 you'd는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들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better가 있으면 you would better야, you had better야. you had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 you had better, you'd better not drink.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배웠었던 used와 would에 대한 얘기. would가 얘기했지만 미래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on weekends 먼저 보면 on weekends의 뜻은 주말마다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every weekend죠. 뭐겠어요? 맨날 하죠.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죠. 단수, 셀수 있고 단수. 오케이. 그래서 Jennifer would play tennis on weekends. 제니퍼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곤 했었는데 지금은 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그 다음에 I used to eat sweets too much. 나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 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that here. 여기에 키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고 했었는 건 무슨 건데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우드는 왜 안 돼요? 오케이. 비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야?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그래서 우드 뒤에는 상태 동사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과거에 뭐 했었는데 지금 아니다 할 땐.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배우고 나면. 지금 미리미리 단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엔 play tennis가 상태야, 동작이야. 동작이기 때문에 would나 used 둘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Jennifer used to play tennis. Jennifer would play tennis. 2번 같은 경우에 eat 상태야, 동작이야. I am eating 돼, 안 돼? 그러니까 I used to eat도 되고 I would eat도 된단 말이야. 2번도 둘 다 돼. 하지만 3번은 used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고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 그래서 my grandpa would go fishing when he was young.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젊으셨을 때 낚시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 가지 않는다. 자, 분명히 새로운 조동사들이 이제 곧 3학년 때 등장할 거라 했고 얘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used to live in a small town. 어떻게 해서 가면 되겠어? 우리는 우리 작은 마을에 살곤 했다. 살곤 했는 것도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다니까. 지금은 이란 말도 붙여서 하기로 했다니까. 네. 우리는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오케이. 그러면 live는 동작이야, 상태야. I am living in 구미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used 대신 뭘 쓸 수 있어? would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동작 동사이기 때문에. We would live in a small town도 우리가 옛날에는 저 작은 동네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 동작 동사다. used는 동작이든 상태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 would는 동작일 때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he used to have curly hair. 그는 뭐 했다? 그는 파마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곱슬머리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 우드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Have가 무슨 뜻일 땐? 가지다란 뜻일 땐 I am having a, I am having curly hair 안 된다 했죠.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상태 동사란 얘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would가 안 된다고요. 얘는 상태 동사다. 근데 have가 먹다란 뜻일 때는 동작이기 때문에 나는 뭐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를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때 I used to have sandwich 그러면 I would have a sandwich for lunch 둘 다 된다. 뭐가 동작이고 뭐가 상태인지 선생님 진행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I am knowing you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중인지 안, 없어 그랬어요. And he would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오케이. 그래서 앤디는 뭐 했답니까? 앤디 would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앤디는 화났을 때 방을 방 밖으로 나가곤 했어 뛰쳐나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화나도 방을 뛰쳐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앤디 is going 돼 안 돼? 네? 앤디 is going out of the room 돼 안 돼? 안돼요. 앤디는 방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뭐가 네요 네는? 있어요. 오케이. 그걸 왘 물어보겠어? 중요해서. 네? Andy used to go out of the room도 당연히 된다. would가 되면 used는 당연히 다 되는 거죠. used는 다 쓸 수 있는데. 난 작년에 늦게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I used to get up too late. I used to get up too late? I used to get up. 아, to를 여기 used to 할 때 to 썼거든요, 아저씨.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but I get up early these days. 그럼 이 문장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뭐예요? These days. 이거 필요가 없죠. I used to get up late last year. 왜 필요 없어요? 문장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뜻, 않다라는 뜻이 다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I am getting up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얘 대신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would를 쓸 수 있단 말이야. I would get up late last year.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갈 때 집이 흔들리곤 했었다. When a train went by 가 기차가 지나갈 때고 그 다음에 the house would shake 그럼 되겠죠. The house is shaking 돼 안 돼? 안 돼요. 집이 흔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없죠? 네. 뭔데야 내는 집이 흔들리고 있는 중일 수가 왜 없는데. 네. The house is shaking이 되기 때문에 would가 가능하단 말이죠. 동작 동사란 말이죠. 동작 동사기 때문에 would 또는 used 둘 다 된다. 10년 전에 이곳에 깊은 우물이 있었다. 그래서 deep well, well이 뭐겠어? well 우물 우물이란 말이죠. well이 우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used to be here 언제? 10 years ago. 그래서 deep well is being here 돼 안 돼? deep well is being here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는 얘를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비동사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죠. 얘는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브래드는 그가 기분이 좋을 때 브래드가 그때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노래 부르지 않는다. When Brad was happy he would sing a song. 그럼 he is singing 돼 안 돼?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would가 된다고. 네. He used to sing a song. He would sing a song. 그 다음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산책 가다 go walking
Go for a walk 하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표현. Go for a walk. 그래서 난 산책하곤 했었다. I used to go for a walk after dinner. 또는 뭐 after I had dinner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안녕하소. 그러면 go for a walk는 I am going for a walk 대안데 그러면 used 대신에 would를 쓸 수가 있다. I would go for a walk after dinner. 그 다음에 니콜의 머리 색깔은 갈색이었는데 지금은 갈색이 아니다. 니콜 다 되는 표현 used to have brown hair. 그러면 니콜 is having brown hair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바로 노트북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